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위기에 빠진 감귤 산업을 점검하는 심층 취재. 오늘은 생산과 품질만큼 중요한 유통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5년 전 제주도는 감귤 산업 혁신 중 하나로 유통 분야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하며 가격 경쟁을 높이겠다고 했죠. 그런데 오히려 가격 폭락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보도에 박천수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당시 제주도는 이르면 2017년까지 농감협을 통한 개통출하율을 7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힙니다. 개통출하율을 높이면 시장 교섭력 강화와 안정적인 수급 조정이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개통출하율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지난 2016년 42%대였던 개통출하율은 3년 뒤 40%대로 떨어집니다. 반면 56%대였던 일반 거래, 즉 상인 거래는 59%대까지 상승합니다. 계획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가장 먼저 거점 유통센터, 즉 APC의 처리 능력 한계가 꼽힙니다. 연간 도내에서 생산되는 노지 감귤은 50만 톤 안팎. 하지만 개통 출하의 60% 이상을 담당하는 도내 11개의 APC의 처리 능력은 연간 12만 5천 톤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하루 8시간, 1년 내내 가동했을 때의 처리 능력이라 노지 감귤이 수확되는 11월에서 1월 사이의 처리 능력은 더 낮습니다. APC를 중점으로 유통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제주도의 목표가 애초에 불가능했던 겁니다. APC 추가 건립도 요원합니다. 한 곳당 1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건립 비용과 부지 선정 등의 문제로 향후 20년 동안 계획은 현 상태 유지입니다. 이렇다 보니 농가들은 APC로 상품을 유통하고 싶어도 마음 놓고 보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물건을 갖다 주면 받지 않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뭐 보름 이상 기다려서 많이 썩은 다음에 이제 선가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농가의 고령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도내 읍면동 지역의 40%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황에 일손이 부족한 감귤 농가들은 수확부터 운반까지의 모든 과정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확부터 판매까지 한꺼번에 해주는 밭대기 등 상인 거래가 활성화되는 이유인데 제주도는 농감협을 통해 수확 작업단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숙련되지 않은 인력에 농가의 호응은 줄었습니다. 수확단의 효율성은 많이 뒤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일부 농가에서는 오히려 꺼려하고요. 일손 부족 때문에 밭대기 거리는 점점 더.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도는 뾰족한 대책 없이 개통 출하율 목표치만 낮출 뿐입니다. 자체 감귤 산업 발전을 위해서 내부 계획에 따라 개통 출하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 계획이었습니다. 개통 출하 목표를 22년까지 5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헛구호에 그친 개통 출하율 70%. 감귤 산업 혁신의 돌파구를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유통 계획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